됩니다. 그렇죠? 이 신앙의 고급한 경지란 것은 뭐냐면 항상 만족이 있고 항상 감사가 있고 항상 희열에 들뜨는 게 아닙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이중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노가복음 22장 42절에 나오잖아요.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피가 땅이 변하여 핏방울이 변하여.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그런 육신적인 고통을 당했지만 그 영혼의 깊은 내면속에는 말할 수 없는 환희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속에서 영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 타락의 향락에 젖어 사는 것은 그죠? 네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3장 1절에 사대교회에서 내가 가라사대 네게 말하는 네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세상 향락 쫓아가는 것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우리는 죽은 것 같으나 사는 자예요. 그 사람은 후패하나 끊임없이 내 영혼은 새로워지고 부활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참으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죠?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길을 발견합니다. 우리 때문에 빛을 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자된 짐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자랑이며 영광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는 노력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세상 끝에 대한 심판에 대한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연애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런 거 많이 하죠. 뭐, 이를테면, 매일 꽃을 사준다거나, 뭐, 돈을 준다거나,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받을 때뿐입니다. 선물 받을 때뿐이라고요. 사랑한다 그러고 맨날 뽀뽀하고 그런다고, 내 속에 사랑이 삭틉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그 정도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인간의 이 속성은. 그렇죠? 개는,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은 절대 안 묵니다. 근데 인간은 뭘 줘도 무는 존재예요. 그죠? 부부간에 그걸 확인하죠. 내가 마누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저놈의 마누라는 나를 항상 무는구나. 또 저놈의 남편은 그렇게 했는데 저놈의 남편이 말이야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행복한 신앙의 가정 만들자 해서 손잡고 기도 뭐 100일 동안 하죠. 해봐야 안 돼요. 인간의 속성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걸 알아야 돼요. 마치 그 바위에 계란 던지기랑 똑같아요. 근데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왜요? 보시오. 오늘 원래는 성령 안에서 이 기도라는 제목이었는데 여기 마귀 계계를 너희 계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섯 가지 무장 이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내가 당하는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나보다 더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 이 간구란 거 뭐냐면 탄원하는 기도예요. 울부짖는 기도예요. 그거 입으로 뱉으면서 울부짖는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 깊은 곳에 탄원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그렇죠? 정말 울부짖는 기도가 내 속에서 나와야 돼. 그것은 시도 때도 없이 나와야 돼. 시도 때도 없이.
항상, 그렇죠? 항상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니에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무슨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기도가 돼야 되냐? 탄식하듯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라 하는 말씀이 성령님이 탄식하는 게 아니고 내가 탄식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탄식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상대편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짝을 맺을 때는 반드시 이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짝 지우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 살다 보면 반드시 그런 위기가 닥칠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남자